인성 쓰레기 남자 연예인 탑3 최정원. 그룹 UNM 멤버 최정원. 최근 그는 한 가정을 파탄했다는 불륜 의혹에 한동안 연예계 뉴스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상대방 배우자는 최정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며 절규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정원은 전 여자친구였던 유부녀 A씨에게 연락을 해서 세 차례 만남을 가자고 한강에서 와인을 마시고 화장실이 급해서 최정원의 집 화장실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부터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는데요. 최정원과 A씨는 동네 친한 오빠 동생 사이고 잠깐 1시간 가량만 만났다고 주장 하는데 해당 카톡을 보면 아이를 오락실에 두고 최정원을 만난 것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확인되며 정말 화장실만 빌렸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의 증언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보니 아이의 정서상 더 이상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상황에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뒤이어 최정원이 문어발식 연애를 했다는 폭로가 이어져 나옵니다. 미혼 3명과 유부녀 2명, 그러니까 5명의 여성을 만나온 겁니다. 4년 동안 만난 여성, 3년 만난 여성, 장충동 누나, 함께 미국 여행 간 연예인, 위에 말한 A씨, 이렇게 5명과 동시에 만나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존을 했다는 최정원. 실제로 각각의 여자에게 고가의 의류 링크를 보내며 살 것이다, 예쁘다 등의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 선물을 받기도 했는데 선물 가격이 1,000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정원은 여자를 만날 때 미혼, 기혼 가리지 않고 만남을 가졌으며 만남의 기준에서 재력이 가장 중요했고 기혼녀를 만날 때는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보통 데이트를 하면 반나절이나 하루를 쓰겠거니 생각하지만 최정원은 머리가 아프다, 운동을 가야 한다 라는 핑계로 두세 시간씩 쪼개서 만남을 가져가고 합니다. 어디서 뱀소리 나지 않나요? 게다가 그렇게 양다리 걸친 것이 걸리기도 했던 최정원. 지난해 3월 최정원은 엄마를 만나러 미국에 가겠다며 여자들에게 여행비를 받아냈는데요. 문제는 그 돈으로 엄마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미국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렇게 최정원에게 체류비 및 여행 경비를 줬던 여자가 낌새를 알아채고 유명 연예인 집에 찾아간 건데요. 최정원은 하필 그 집에 있었고 졸지에 삼자대면을 하게 된 3명은 내가 준 돈으로 여행을 했냐 따져 물었는데 유명 연예인은 미국 여행 경비와 호텔비 역시 자신이 냈다고 밝힙니다. 최정원은 활동도 안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나 했었는데 이렇게 먹고 살고 있었네요. 기가 막힙니다. 오지오. 배우 오지오는 사업가 자제 은보아와 결혼해서 사랑꾼 면모를 보여주며 재력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헌신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오지오에게는 전 여자친구를 처참하게 버렸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는 템프로 업소에서 근무하던 28살 안나. 당시 오지오 역시 스타덤에 오르기 전이었기에 호스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나가 오지오가 일하는 호스트바에 방문하고 난 뒤부터 둘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안나는 오지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호스트바를 그만두게 하고 자신이 그를 뒤바라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디션이나 모델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옷을 사주고 자신은 삼성 SM5를 타면서 오지오에게는 기죽지 말라며 외제차를 사주는 등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품위 유지비까지 지원해 주었는데요. 그로 인해 안나에게 일명 마이킹이라고 하는 빚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둘은 안나의 집에서 동거까지 하며 함께 했는데요. 안나 지인 사이에는 오지오와 동거 중인 연인 사이 이미 공공연하게 소문난 것에 비해 오지오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안나의 존재를 숨깁니다. 그로 인해 안나는 한 번만이라도 오빠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로 소개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지오는 철저하게 안나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안나의 주변 지인들은 우려하며 뜨기도 전에 이렇게 꽁꽁 숨기고 월세 한번 안 내주고 빨대 꽂는 사람 뻔하다며 빚만 남을 거라 조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드라마 환상의 커플이 대박이 터지면서 오지오는 안나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2006년 당시 안나에게는 마이킹이 7,500만 원이나 있었고 월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었기에 빚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오지오의 태도가 돌변해 차가워지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지오는 예전에는 너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설렜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사라졌다며 더 맑고도 사랑하는 게 많아졌는 등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안나는 도저히 그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담에 오른 후 둘은 홍콩으로 해외여행까지 갔지만 오지오는 간신히 인기를 얻은 상황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연인과 스캔들이 날까 도로 몸을 사리며 호텔방에만 있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대 안나는 연인 관계가 끝났다는 직감을 합니다. 그렇게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이별을 한 안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주변인들에게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빠한테 꼭 알려달라며 죽음을 암시했는데요. 오지우는 안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 혹시라도 안나 지인들에게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리기까지 합니다. 안나의 유족과 친구들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주길 기다렸는데 그까지 나타나지 않자 미니홈피에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가는 길에는 있어줘야 하지 않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하자 자신이 후바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폭로될까봐 뒤늦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인정합니다. 그 와중 참 역한 것은 한참 연애를 하던 당시 촬영한 환상의 커플에서 한예슬과 키스신을 더 찍고 싶어 일부러 NG를 냈었다고 자신의 입으로 떠벌리며 감독님이 한 번으로 끝내서 서운한 감정까지 들었다고 방송에서 당당히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성공가도에 올라온 오지우. 그는 배우 허이제를 은퇴하게 만든 전적도 있습니다. 허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관계 요구한 배우를 폭로했는데요. 허이제는 그분이 유부남이셔서
말하면 가정이 파탄날 것 같다. 그분이 제 은퇴의 결정적 이유다라며 상대 배우가 너랑 나랑 연인 같아 보이려면 같이 자야 해 라고 했다며 그를 거부하자 이 B 같은 B야 잘하라고 라며 욕설과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작품 싱글팝하는 열애 중이라는 드라마를 찍은 뒤 연예계를 그만두고 다른 작품을 제외시킨 걸 보니 누가 봐도 오지오인 상황이죠. 게다가 드라마 추노에서도 이다혜와 억지스러운 키스신을 추가시켜 논란을 빚기까지 합니다. 키스신은 오지오와 연출진의 술자리 도중 나온 얘기였으며 이다혜는 퐁신으로 알고 갔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다고 밝혀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그렇게 지우려고 죽음까지 몰아간 사람치고는 너무 과거 습관이 나오네요. 조민기 배우 조민기는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청주대 연극과 교수까지 맡거나 아바를 가게라는 예능에서 자신의 가족까지 공개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학생을 넘어 미인대회 참가자까지 추행을 했다며 폭로되었고 개중에는 남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에 따르면 입학 때부터 재학생들에게 조민기가 성추행한다는 조심하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는데요. 또 강간미수 피해자인 커피숍 직원의 직원으로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 20대 여성 직원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하여 접근한 뒤 실제 사진 촬영을 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차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민기는 피해자에게 힘을 써 억지로 제압한 뒤 상의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하의에 손을 넣어 추행한 후 조민기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완력으로 완전히 벗긴 후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차박으로 탈출해 도망치며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진 일을 하며 조민기의 지인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자연스럽게 조민기와 인사를 하게 된 또 다른 피해자 그에게 SNS로 접근하여 와인에 관심이 많다며 번호를 물어 접근한 조민기는 피해자에게 남친은 좋겠다며 카톡으로 음란 사진과 언행으로 추행한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여성은 뭘 어쩌라는 건지 라며 당황해하며 거절의 의사를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상상 속에 너무 많이 흥분했다. 몹시 위험하다. 너무 딱딱해져. 당신도 젖으면 된다. 지금 만지고 있죠? 등 자신의 기발된 사진과 몸을 찍어서 보내는 등 피해자를 희롱했는데 아는 사람이 겹칠 뿐더러 당시 아빠를 부탁해 출연 시기여서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등 인사로 받아준 거를 밑으로 고발하냐는 등 오리발을 내밀던 조민기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제보와 피해 사실에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하며 모든 혐의로부터 도망가버린 조민기. 어이없는 것은 끝까지 자신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오해다. 딸에게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며 자신을 포장하며 회피하는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피해자들은 조민기의 자살 이후에 너가 죽여라는 악플을 수없이 받게 된 겁니다. 이들은 진짜 나 때문에 죽은 건가? 단지 죄값을 치르기 바란 건데 라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었습니다. 2차 가해 악플러들을 고소하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도 죽으면 어쩌지? 라는 공포감에 고소도 하지 못할 정도로 2차적인 피해를 겪게 된 겁니다. 그의 회피 때문에 생긴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바로 그의 딸인데요. 배우로 활동하던 조민기의 딸 조윤경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죄인 취급을 하고 연예 기획사 계약이 보류되거나 그 아빠의 그 딸이라며 많은 악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놓고 죽음으로 도망가버린 마지막까지 남들에게 피해와 상처만 주고 떠난 조민기.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